뿐 아니라 찻잔, 우표까지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. 시민들은 밤새 줄을 서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. 우표 발매 첫날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처음부터 기다리셨어요? 한 7시부터?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이라서 좀 기념품 같은 게 남기고 싶어가지고.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이제 12시에 와서 좀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다행히도 이제 1번이 돼가지고 우표를 구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촛불 집회를 빠짐없이 나갔었어요. 근데 제가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우표였기 때문에 저도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. 네. 그런데 그 저 우표가 발매된 첫날부터 온라인 쇼핑몰에 저 우표를 판다고 하는 그런 글들이 그렇죠.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 시계도 거래된다고 그러죠. 판다는 것보다는 사겠다는 글이 훨씬 많았고요. 아, 지금 팔면 가격이 너무 그렇게 안 오르죠. 갖고 있어야 됩니다. 네. 자, 이 정도 총무비서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누가 응원하냐면 시계를 이미 받은 사람들. 저도 응원해야 되나요? 잘한다. 더 내지 마라.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그 이 정부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것이 거래될 때 네. 가격이 이 총량에 비례하거든요. 반비례하거든요. 총량이 많으면 가격이 싸집니다. 대표적인 경우가 이명박 정부예요. 이명박 정부의 그 시계, 이명박 대통령의 그 이 사인이 들어간 시계가 사실 역대 대통령들 시계에 전체 했을 때 좀 싼 편이에요. 가격이. 왜냐하면 네. 너무 많이 발행했거든요.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. 참고로 가장 지금 비싼 가격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계가 35만 원. 네.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시계가 약 한 5만 원.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렇군요. 자,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물품의 가격 갈수록 가치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